뭐 청담동 111도 있었고. 그럼. 뭐 정말 찍기 싫었거든요. 솔직히 그렇거든요.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해요. 뭐 약간 홀대받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별로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워낙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든 이제 계속 부탁하셔가지고 했거든요. 근데 막 자꾸 방송 다른 데 나가셔가지고 저는 일탈만 한다느니 사고뭉치에 그래놓고 결과는 제가 제일 좋게 갖고 오거든요. 뭘 하던 간에.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. 홍기야. 한 번 더 다시 생각하고 좀 지혜롭게 살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. 지혜롭게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그때 라디오스타 하실 때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. 아주 고급스럽게 먹이네요. 아니 근데 그래서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려고 하다가 진짜로 좀 이런 스케줄을 그 이제 매니저 형님들이 잡잖아요. 네. 근데 매니저 형님들이 거절을 한 거예요. 홍기는 내보내면 안 된다. 라스 스케줄을? 네. 홍기 내보내면 안 된다. 절대 안 된다. 아 그래요? 근데 이제 기획팀에서 앨범이 나오니 홍기가 다 가야 된다.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홍기를 좀 막으려고? 그 회사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죠. 맞아. 그 팬들이 말이죠. 그 한성호 대표를 약간 저 인간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집단 린치라든지 뭐 이런 계획도 좀 세웠었나요? 제가 알기론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거 되게 안 좋은 건데. 그것도 홍기 씨가 이제 막았구나. 근데 제가 SNS에 팬들한테 이제 팬들이 계속 안 좋은 글이 계속 올라오니까 오빠 왜 그걸 참고 있어요? 홍기야 뭐 해라. 그래서 침착하자 그랬는데 제가 뭐 일단 조용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아까 규현이 형 했듯이. 근데 저는 내가 할 테니 가만히 있어봐라는 식이었는데 그게 회사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거봐. 되게 좋은 기사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, 그거를. 어떤 식으로요? 제가 이제 무마시켰다 팬들의 그 화를. 만약 근데 이용기 씨가 일탈을 한다면 어떤 게 일탈일까요? 저 형 스케줄 입 완전 많이 잡아놓고 아무 데도 안 갈 거예요. 예. 근데 진짜 일탈다운 일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. 해본 적이 없어. 계약 기간 몇 년 남았어요? 저 우리 회사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. 재계약했어요. 아 그래요? 속아가지고. 아니 저기 증권가에 조금 그 루머를 퍼뜨리세요. 떨어지게요. CEO 리스크가 있거든요. 아주 사생활이 뭐 난잡하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약간 주가가 좀 출렁될 거예요. 솔직히 저도 칼이랑 칼은 다지고 있거든요. 앞으로 행보가 참 기대가 되시네요.